이 여성은 희귀병을 앓다 20살이던 3년 전 숨졌지만 최근 어머니 생일을 맞아 AI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명 음악인인 아버지가 베이징의 한 AI 기업의 도움을 받아 딸의 과거 영상과 음성을 토대로 제작한 겁니다. 생전과 똑 닮은 얼굴로 춤추고 노래까지 하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90세 노모와 영상통화를 하는 휴대전화 속 이 남성도 실은 AI 영상입니다.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까 걱정한 친척의 의뢰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마, 너 뭐 하는 선지야? 너 뭐 하는 선지래? 세상을 떠난 가족의 모습을 재현한다고 해서 AI 부활로 불리는 사업이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곧 우리 돈 18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인데 사망한 유명인의 AI 복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의 없이 일방적인 기술 홍보나 조회수 올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최근 잇따라 유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공인 역시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영상과 음성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AI 영상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늘자 중국 당국은 인공지능 콘텐츠에는 AI로 생성됐고 허구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